합병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사고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해 볼까요? 비가 오는 날입니다. 그죠? 비가 오는데 외전교차로 구간인가? 라이더가 이미 타이어 접지력이 안 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 브레이크를 잡으면 넘어진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서 뒷브레이크만 잡았네요. 뒷브레이크만 잡으니까 앞브레이크 잡았을 때보다 충분한 제동력이 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뒷브레이크가 락이 걸리면서 자세가 지금 안 잡히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카운터 주면서 점점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벗어나다가 결국은 이제 넘어지네요. 연석 받고 쓰러집니다. 비 오는 날은 살살 다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소 과속이 좀 있었다. 오토바이 컨디션이라던가 요런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에서 자신이 없으면 과속을 하면 안 됩니다. 컨트롤 해낼 수가 없다면 말이죠. 네. 두 번째 영상은 네, 또 투어 관련 영상. 투어, 지금 이제 슬슬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죠? 곧, 이제 이미 빠른 분들은 시즌 오픈 하셨습니다. 투어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초행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커브길, 커브길을 앞에 내가 이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감속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앞에 길을 잘 알고 있는 로드를 세워서 대열 주행했을 때는 로드하고 꼬리가 정말 중요해요. 로드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로드를 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투어 대열로 나가서 투어 가시는 분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투어 같은 단체 주행 같은 경우에는 빠른 사람이 아니고 느린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느린 사람보다 빨리 갈수 있는데 답답해하고 막 그래서 이제 막 면박 주고 구박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래 느리냐, 오토바이 왜 그래 못하냐 하면서 그런 거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막 일단은 그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느린 사람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로드가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잘 탄다고 그냥 뒤에 막 병아리들이 따라오든 말든 간에 지 혼자 막 잡아채 날아갑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 겨우겨우 따라가는데 어거지로 따라가다가 이런 경우에 사고가 또 크게 날 수도 있어요. 암튼 대열 주행했을 때는 길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로드를 앞에 세워서 가던가, 앞에 길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은 충분히 감속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이 해당 코스를 가기 전에 지도하고 뭐 로드뷰, 요즘에 로드뷰도 잘 나와 있죠. 요런 걸로 이제 머릿속을 한번 생각을 하고 지리 숙지하고 가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뭐 보통은 그래요. 생각했던 것보다 뭐 이제 뭐 에이펙스 어쩌고 뭐뭐 하는데, 솔직히 이거 이런 용어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중급반 이상 분들한테 해당되는 용어고, 초급반이나 아니면은 나는 코너 안 타고 투어 다니는 게 좋다, 투어만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속이 답입니다. 뭐 물론 속도를 줄여본들 이제 뭐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도 더러 많이들 있습니다. 다음 영상. 차가 왜 이따구로 운전을 하는 거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차도 그렇지만 앞에 선행하는 차가 천천히 가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 바로 우측으로 빠져야 된다던가 이러면은, 특히 이런 경우도 있죠. 시내버스 앞에 정차해 있는데 내가 요 앞에 시내버스 바로 앞에 우회전을 해야 돼. 근데 그런 보자 한두 회전인가요? 진주에서 시내버스를 앞질러 가서 들어간다고 그래 들어가다가 시내버스에서 여학생이 급정거하다 그차 때문에 급정거해서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하반신 불구가 된, 전신 불구가 됐나요? 그랬던 사건이 있죠. 예, 그런 사건처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조금 바로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된다. 근데 앞에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라든가 뭔가 뭐 아니면은 그 요즘에 보면은 이제 파지주로 다니는 어르신들 계시죠? 도로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뭐 수레를 밀고 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뭐 수레면은 모르겠는데 자전거 이상, 자전거부터는 솔직히
어중간하게 간다고 해서 추월해가지고 바로 골목길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단순히 이게 물어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특히나 버스나 대인 처리가 제일 골치가 아파요. 대물은 뭐 물어주면은 되지만 대인 같은 경우에는 다루기 골치 아프죠. 사고 몇번 나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인사사고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사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영상. 요것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불법 주정차 차량들도 있었는데, 요거는 약간 그걸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측 출발이나 아니면은 요런 거 있죠. 앞차가 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이 차가 이제 요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내 앞에서 빠져서 이 좌회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 앞에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감속을 안 해요. 근데 막상 이 차가 모종의 이유나 이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러면은 바로 못 들어가고 정지해야 되겠죠. 박습니다. 요런 식의 사고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제 요 관련 영상을 보면서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고가 드물지 않게 일어날 거라서 생각합니다. 예측 출발하고 뭐 예측하는 거는 좋지만 요런 부분 구체적으로 예측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면은 예측을 안 해서 사고가 예측 주행하다가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날 여지가 있다면은 그런 예측은 대비만 하시고 행동하시면 안 돼요. 예,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내 앞에서 이 차가 바로 좌회전해서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했지만 그 예측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사고처럼 갖다 박는 겁니다. 그냥 특히나 빗길이고 이럴 때는 잡으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자동차들은 당장에 넘어지진 않지만 자동차들 또한 빗길에 엄청 미끄러워요. 타이어 자체가 미끄러워집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급정거, 그냥 출발할 때도 스타트하면 맑은 날하고 비가 온 날하고 차 이제 TCS나 VDC가 점등되는 경우가 많죠. ABS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차도 빗길에는 위험해요. 근데 오토바이도 빗길이 위험하죠? 오토바이는 바퀴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차는 미끄러져도 일단 바퀴가 네 개가 있기 때문에 혼자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오토바이는 무조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슬라이딩 하죠. 날아가죠. 이 날아가는 거는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차가 온다. 뭐 장애물, 그러니까 차죠. 대부분 차가 오면은 나는 조절 못하는데 차가 멈춰 있더라도 난차 밑에 들어가든지 이런 식인데 크게 다칩니다. 다음 영상. 요거는 이분은 굉장히 하이텐션이에요. 날씨 좋다! 오토바이 타러 가기, 그지? 날씨 좋은 날 오토바이 타러 갔는데 신이 났어. 신이 났는데 그렇지 좋다 하는데 앞을 봐야지 친구야. 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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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캐러 들어갑니다. 전방주시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 요거는 도로 위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한번 경각심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도로 위에서는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바로 옆에 가고 있는데 화물차 밑에서 이렇게 화물이 떨어질 거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 트렉스 운전자는 모르겠다. 이게 지금 전후 사정을 좀 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트렉스 운전자가 좀 빡쳐 있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백미러를 보고 충분히 거리가 있는데 이 오토바이가 들어가고 있는 중에 트렉스가 그랬는 건지 아니면은 트렉스가 정상 주행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무리해서 들어왔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있는 오토바이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운전자가 뭐가 좀 있었던지 아니면 이 일행들하고 이 영상 이전에 뭔가 다른 뭔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위협 운전에 해당 되겠죠? 다음 영상. 이것도 그래요.
점점점점 지금 요거는 스쿠터입니다. MX 같아 보이죠? 근데 이게 점점점점점점 밖으로 나갑니다. 네, 밖으로 나가 튕겨져 나가다가 밖에 연석 받고 그래도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넘어지지 않았죠. 다행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경우에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진입했을 때 약간 속도가 높았고 진입 시점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커브가 이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깊은 것 같습니다. 헤어핀에 가깝네요. 그죠? 이거는 뭐 충분한 감속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코너에 대비를 했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속입니다. 과속이 원인인 것 같네요.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방어운전? 사각지대에 뭐가 나타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타야 되는 이유겠죠. 방어운전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영상을 넣었습니다. 안 보이는 이 짧은 구간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잘 대처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제 사고를 피할 수가 있는데 사고를 완벽하게 피하지 못하지만 가까스로 크게 다칠 뻔했던 일들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바.